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오늘 SK바이오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승에 저희도 올라타야 될까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일반적인 많이 올랐던 바이오 섹터에 편승하는 거는 약간은 리스키하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조금 압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 SK바이오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2위 상황인데, 상반기까지의 그 판매율이 YoY 작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그 엑스코프리의 미국 판매가 작년보다 65%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SK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서 그 마켓시어 1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수면장애치료제 스누시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 수면치료, 수면장애치료제에서 ADHD 관련된 부분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이쪽 스노시도 판매 급증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판매되고 있는 두 파이프라인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약간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방사선 치료제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인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그 방사선 치료제 업체들을 공격적인 그 M&A를 통해서 관련된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이런 흐름에 동승하면서 그 방사선 치료제 그 파이프라인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올해 하반기에 초기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런 1상 결과가 완전히 나오는 2026년부터는 그 SK바이오팜의 이런 신약 가치가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의 매출 확대,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이 그 애드될 수 있는 부분이 성장 모멘트도 확보했다라는 점이 향후 주가 그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도 3% 넘게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항선이었던 10만 원대를 좀 돌파했어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그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1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3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 한번 저희도 제약바이오 좋은 분위기 한번 타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